안녕하세요. 김상순입니다. 차이나 진 풍경 205번째는요, 진기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중국에서 빈민층이 이용하는 1박에 12위안, 우리 돈으로 약 1800원짜리 가장 저렴한 중국식 서민 여인숙은 어떻게 생겼을까요? 한때는 중국 경제를 이끌던 광동성 동관시로 가보겠습니다. 중공의 집단 부패로 극도로 양극화된 중국의 양면성이 이번 짧은 영상으로도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화면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. 요약하면 하루 숙박에 15위안, 약 2700원 정도의 방과 하루 숙박에 10위안, 약 1800원 정도의 방 수준이 또 차이가 나는데요. 그 장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나 돈을 최대한 아껴야 하는 6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들은 바로 이런 곳에서 지내면서 일자리를 찾습니다. 그리고 그 돈마저 떨어지면요, 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아직 여인숙을 찾을 정도라면 그나마 여유가 조금은 있다는 의미입니다. 한때는 중국 경제를 선두에서 이끌던 광동성, 그리고 그 광동성에서도 선두마차로 달리던 동관시와 신천시의 현재 상황은 실업자가 넘쳐나는 도시로 출하했습니다. 농민공들은 생존을 위해 광동성에 일궜지만 갈수록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는 것과 같은 느낌이 되고 말았습니다.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? 언제나 이해불가 요지경 세상인 차이나 진풍경 뉴스였습니다. 우리가 중국을 정말 제대로 분석해야 우리가 저들과의 경쟁에서 적어도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, 오히려 당당하게 저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. 김상순 TV가 무엇을 위해 애쓰는지 이해가 되시죠? 차이나 진풍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